네, 오늘 이제 30쪽의 제일 아랫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오조 스님께 신수가 개송을 바쳤더니 이것은 문 안에 들어온 개송이 아니다, 법을 확인한 자의 개송이 아니다라고 해서 다시 개송을 지어와라 하고 법문을 해주셨고, 그리고 너의 개송이 만약에 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라면 너에게 법과 가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신수는 절하고 물러나와서 다시 며칠이 지났지만 개송을 짓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혼란스럽고 불안하여 마치 꿈을 꾸는 것처럼 안전하서나 즐겁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할까요? 본인이 어떻게든 내가 개송을 잘 지어 바쳐야 되는데 하는 그 생각만 있으니까, 법에 대한 간절함이 아니라 그런 마음만 있으니까 계속 이랬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부분 가면요, 37쪽인데요. 다시 이틀이 지나, 아마 여러분들은 뭐 책이 굳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기만 하는 게더 나을 수 있어요. 다시 이틀이 지나 한 동자 스님이 방앗간을 지나가며 신수의 개송을 외웠습니다. 저는 그 개송을 한번 듣고는 아직 번성을 보지 못한 이의 개송임을 알았습니다. 비록 조사의 가르침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미 큰 뜻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조 스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육조는 나무꾼 시절에 있을 때, 그때 금강경을 듣고 문득 뭔가 뭐 하나를 알아차렸을까요? 뭔가 작은 어떤 나름의 견처가 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미 좀이 법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는 육조죠,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외우는 것이 무슨 개송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동자가 말했습니다. 오랑캐요. 이렇게 남쪽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부른 거죠. 아직도 모르고 있었군요. 홍인대사께서, 오조 홍인스님께서 말씀하시길, 세간의 사람들에게는 생사의 일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생사대사, 생사일이 가장 크다고 하시면서 문인들에게, 공부인들에게 가사와 법을 전해주고자 하니 개송을 지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자를 통해서 육조가, 아, 지금 저게 지금 저런 그 법을 전해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컨테스트가 있었구나, 오디션이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육조가 알게 되죠. 만약 대의를, 큰 뜻, 부처님의 큰 뜻을 깨달은 이가 있다면 가사와 법을 전하여 육조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신수 상좌가 남쪽 복도의 벽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개송을 외우라,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을 면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오조 스님이 신수가 가져온 개송을 보고 이건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계셨지만, 그러나 뭐 뜻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러나 그 개송을 벽에 쓰게 하고서는 사람들에게 이 개송에 의지해 외우면 깨닫는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겠고, 이 개송에 의지해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은 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악도에 떨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좋은 땅, 나쁜 땅, 육도 윤회 가운데 있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회의 가운데를 면치 못하는 거예요. 육도 윤회를 훌쩍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길에 떨어지는 건 막을 수 있겠다,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즉 인과의 세계 속에서 더 좋은 인과, 더 좋은 업의 과보를 받는 막그 정도의 인연은 갖출 수 있다. 우리가 달마 혈맹론 같은 것들을 보면 거기도 그래 나오죠. 거기는 달마 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선사 스님들의 좀 특징이에요. 좀 어찌 보면 좀 날카롭고, 어찌 보면 좀 깨뜨릴 거를 과감하게, 그냥 충격요법을 써가면서 과감하게 딱 깨뜨리는 그런 부분이 이제 선사 스님들의 면모인데, 달마 스님은 이제 혈맹론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육도 오조 홍인 스님 같은 건 되게 점잖으신 분이죠. 되게 점잖게, 야, 막이 정도로 열심히 갈고 닦아라 하는 그 정도의 개성만 해도 악도에 떨어지는 걸 면한다. 그러니까 육도 윤회 속이지만 그래서 나쁜 곳에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막 이거 벽에 써붙이고 이거 열심히 읽고 외워라, 이렇게 해가지고 신수의 체면을 좀 살려준 거예요. 오조 스님이 당신 입장에서 여태까지 그 1,000명이 넘는 문인들이 밑에 있는데 그렇게 당신 나름
어찌 보면 오조 스님이 법은 확고했으나 좀 방편은 좀 부족했었을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그 많은 문인들 가운데 깨달은 도인이 안 나타났겠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당신도 얼마나 내 후계자 법을 깨달은 제자를 하나 만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안 되니까 참 얼마나 깝깝했겠습니까? 그러면 야 자칫 이러다가는 내가 이러고 떠나가면 법을 깨닫지도 못한 신수가 다음 대를 물려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나마 신수에게 내가 힘을 좀 실어주지 않으면 내가 떠나고 나서 신수가 이 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믿고 따르겠나.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수의 법이 개송이 법을 확인하지 못한 개송이지만 체면 살려주느라고 아마 이렇게 읽고 외워라 이렇게 한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오조 홍인의 스타일인 거예요. 홍인 스님이 이렇게 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래도. 그런데 이제 달마 스님은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달마 스님은 뭐라 그랬냐면요. 평생토록 염불하고, 독경하고, 보시하고, 계율을 지키고, 이렇게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을 한다 할지라도, 바르게 법을 깨닫지 못했다면, 자기 본성을 깨닫지 못했다면, 그것은 외도고, 외도에 불과하고, 또 불법을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글귀를 보고서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일반 열심히 갈고 닦는 수행,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율 지키고 보시하고 이런 수행을 우리 기존 불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달마 혈맹론 같은 걸딱 보면 충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달마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육도 윤회 가운데에서의 복은 된다. 유의의 복은 되지만 무의의 완전한 진짜 깨달음에 복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유의의 복은 된다. 염불하고 독경하고 계율 지키고 보시하고 하는 것도 유의의 복은 되죠. 염불자 뭐 극락왕생 이러잖아요. 염불하면 극락왕생 간다. 또 경전을 많이 공부하면 총명해진다. 보시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 또 계율을 잘 지키면 이제 착한 과보로 좋은 세상에 태어난다. 뭐 이런 식의 육도윤회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보다는 좋은 곳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그런데 일반 중생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일반인들에게는 깨달음, 출세가 육도윤회에서 훌쩍 벗어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는 복지어서 좋게 태어나는 거, 그거 좋잖아요. 그걸 원하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내가 악도를 면하고 천상세계 태어나는 것. 그리고 기왕 인간으로 태어나면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보다는 좀 부자로 태어나고, 좀 총명하게 태어나고, 이런 거를 원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 정도만 돼도 엄청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한단 말이죠. 그런데 달마 스님 같은 경우는 제자들에게, 이제 깨닫겠다고 찾아온 제자에게, 이게 일반 대중에게 하는 법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 대중에게라면 이렇게 말해야죠. 지금 옥조 스님만 해도 많은 제자들, 아직 깨닫지 못한 제자들을 일깨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또 부처님 같은 경우도 대중 법문을 하셨잖아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생 일체 중생을 만나러 다니면서 법을 설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체 중생 모두에게 법을 설할 때는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그 근기에, 모든 사람들의 근기에 두루두루 맞는 자비로운 방편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선사 시대를 보면, 선사 스님의 시대에는 딱 공부할 사람만 모여든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500명 하더라도 중국 그 넓은 땅 각지에서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겠다 하고 발심한 수행자들만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좀 파격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달마 스님은 혈맹론에서 수행하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지계 계율 지키고 복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도고 불법을 비방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충격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법을 깼다고 출세간 출리의 공덕 이 출세간 현실 세간에서 완전 훌쩍 벗어나서 완전 내가 부처가 되겠다라고 발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까지 좀 충격요법을 쓸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신수에게는 이제 약간 그렇게까지 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점잖게 야,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하니까 열심히 갈고 닦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육조는 젊은 20대밖에 안된 젊은 행자지만 이 신수의 개송을 보고 나서는
야, 저 개성은 법을 깨달은 개성이 아니다. 어째 저 정도 개성을 가지고 6조가 되려고 하나 하는 이런 마음이 아마 있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이 동자가, 그래서 그 동자에게 물은 거죠. 이 개성이 무슨 개성이냐 했더니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가사와 법을 전해주고자 하니 개성을 지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대의를 큰 뜻을 깨달은 바가 있다면 곧 가사와 법을 전해 6조로 삼겠다고 하셨죠. 이에 신수상자가 남쪽 복도 벽에 무상계를 쓰셨는데 오조 대사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개성을 외우라 하고 여기에 이제 수행하면 악도에 떨어짐은 면한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는 이제 6조 이 행자 해능이라는 행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개성을 외워 훗날 부처님의 오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이 방편의 법이라 할지라도 선근 공덕을 지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근 공덕이 방편에 선근 공덕이 쌓이면 그걸 통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출리의 공덕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 쓴 것도 그러잖아요. 시론, 개론, 생천론, 제6의 과환, 출리의 공덕 이런단 말이에요. 출리, 출세간. 이 현실, 육도윤회라는 현실에서 훌쩍 벗어나는 벗어나는 출리, 출세간의 공덕. 이 공덕을 설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그 전에 쉬운 법문을 먼저 설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쉬운 법문을 공부하더라도 내가 그 부처님 계위에 나중에는 언젠가 오를 수 있는 공덕은 되니까 그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스님, 저는 여기에서 방아를 찧은 지 행자 생활하면서 방아 찍고 일한 지 벌써 8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조사 스님이 계시는 방 앞에는 가보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조 홍인 스님 처음 대면해가지고 한마디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본인도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딱 눈치를 채고, 아, 오조 스님이 나를 일부러 안 부르시는구나 해서 이제 그냥 한 8개월 동안 일하면서 자기 습을 주고받고 이제 이런 일반인들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낸 거죠. 청하오니 스님께서 저를 데리고 그 개성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 그 개성에 대고 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그 개성을 직접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동자는 개성 앞으로 데려가 절하도록 해주었고 저는 다시 말하였습니다. 이 6조 해능은 아직까지도 국어도 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를 모르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저는 글자를 잘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라고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강주에서, 강주라는 지역에서 별가라는 벼슬을 하던, 공무원이겠죠. 별가라는 벼슬을 하던 성은 장이요. 이름은 일룡이라는 사람이 와 있었는데 그 옆에 아마 장일룡이라는 어떤 공무원이 누가 하나 와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그가 이제 대신해서 큰 소리로 읽어줬어요. 그 개송을 듣고 나서 저는 순간 불쑥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도 개송을 하나 짓고자 하오니 별가께서는 좀 적어주시겠습니까? 하고 신수 스님이 개송을 지었는데 행자가, 20대밖에 안된 행자가, 저도 개성을 하나 지겠습니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여기 쓴 것처럼, 저는 순간 불쑥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말하고도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순간 그냥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아마도 안목이 투철하지 않은 걸 알고 보니까, 야, 자신의 안목을 좀 한번 얘기를 해주고 싶었겠죠. 그때 이제 별가가 말했습니다. 오랑캐인 그대가 개송을 짓겠다니 그참 희한한 일이군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별가를 일깨우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6조 행자가 그 별가라는 벼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위 없는 깨달음을 배우고자 하는 이라면 초학자라고 하더라도 깔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낮은 이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가장 높은 이에게 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깔보는 것은 한량없고 끝도 없는 죄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쏴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선의 특징이에요. 불교의 특징이에요. 이 마음 공부의 특징이에요. 다른 어떤 공부도 이럴 수 없었거든요. 초학자는 초학자 티가 나고 초학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님들이 이제 막 공부 시작하는 고등학교에서 막 대학교 온 학생들하고 게임이 되겠어요. 무슨 전공이 됐든 모든 대학교에 있는 모든 전공이 전공 교수님하고 대학교 1학년 학생하고 이게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아예 안 돼요. 아예. 아예 수준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아예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공부가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공부는 전부 다 대학교 학문으로 다돼 있잖아요.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대학교, 모든 과에 전부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하나 불교학과, 동국대학교 불교학과가 됐든 뭐전 세계 어느 나라의 불교학과가 됐든 이 불교학과에서는 놀라운 일이, 반대 일이 벌어져요. 저는 그런 거 경험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교학과 교수님이에요. 그것도 원로 한 30년, 40년 공부하신 누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어떻게 할수 없는 불교학과 교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0대 초반의 학생인데 이 성품을 본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제가 있을 땐 그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았지만 어떤 젊은 스님 중에 한 분이 깨달음 이런 건 모르겠지만 뭐 나름의 공부를 하다가 뭐 나름의 어떤 안목이 조금 밝혀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름의 견처가 한번 딱 열리기만 해도 완전히 뭐 깨닫고 이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더라도 이게 그 정도의 견처조차 열리지 않은 그 머리로만 공부한 학자에 비하면 또 게임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럴 만한 또 스님이 한분 계셨어요. 그 스님이 교수님들한테 질문을 하면 꼼짝을 못하는 느낌을 받고 무엇이든 뭐 막힘이 없었던, 저는 불교에 대해서 막 질문할 때 교수님들한테 질문해서 뭔가 시원찮은 답을 못 들은 것도 그 스님에게는 답을 듣기도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분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공부에서만 그럴 수 있어요. 30년 공부한 교수님이 이제 막 들어간 불교의 불자도 모르는, 부처님 생애도 모르는 사람보다 안목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이 공부의 특징은 딱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해능선이 말한 것처럼 이런 거예요. 초학자라고 해서 깔보면 안 되는 거, 이 공부는. 그래서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세요. 이렇게 보통 스님 하면 상이, 내가 스님이다 하고 내가 또 이렇게 높은 고승이다 하는, 또 법납도 높고 이런 스님이다 하는 상이 있는 스님들도 계시지만, 저는 정말 어릴 때 그런 스님을 뵀거든요. 법납도 상당히 높으시고 남들에게 큰 스님 하면서 이렇게 상당히 이런 높으신 어른 스님이셨는데 너무나 겸손하신 거예요. 당신의 법문도 정말 좋으시고 참 훌륭하신 스님인데 너무나 겸손하시고 당신의 부족함을 항상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지금이라도 정말 부처님 같은 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20대든 10대든 그 사람이 제과자든 남녀든 상관없고 비구 비구니든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나는 넓적 엎드려 절하고 공부를 배울 마음의 준비가 늘한 번이라도 없어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안목 갖춘 사람이 또 별로 없었기도 했었겠죠. 그런 사람을 못 만나고 난 떠날까봐 그게 가장 걱정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 이거 하나만을 그냥 상이 없는 그런 분들이, 공부인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이 진짜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 공부 하나만은 오래 공부하고 유명하고 뭐 높은 자리에 있고 이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웃기고 아이러니한 게,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절들 많죠. 남방불교도 막큰 절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밑에 막 제자들이 1,000명씩 모여있는 큰 명상센터 같은 걸 운영하는 그 어른 스님들이 있는 절들도 있고 할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크고 유명하고 큰 어떤 이런 곳에 가장 높으신 어른이라 할지라도 안목이 부족할 수 있고, 그런데 그 스님들이 탁발하러 지나갈 때마다 집에서 음식을 준비해서 공양을 올리는 동네 할머니라 할지라도 그 할머니가 훨씬 더 높은 법에 대한 안목을 갖춘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것은 지금 실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불교를 접하신 분들은 되게 혼란스러워요. 내가 이걸 알고 나면 이거 너무 쉬워서 누구나 다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처음 불교를 공부하다가 문득 뭔가 이렇게 법에 대한 작은 어떤 안목이 열린 분들은 너무 놀라워해요. 불교에 대해서 너무 놀라워하고, 또 그분들은 이제 나는 한몇달 공부 안 했는데 이렇게 안목이 밝아지는 걸 보고는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 다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와, 정말 나는 진짜 제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다. 왜 그러냐 했더니, 불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내가 지금 6개월밖에 공부를 안 했는데 정말 이렇다면, 야, 정말 절에 다니는 어르신들, 할머니들이, 와, 대단한 분이시군요. 정말 불자들은, 불교란 종교가 이렇게 대단한 건지를 왜 세상이 모르고 있을까요? 하면서 막 놀라움을 금치 못해요. 그러면 참, 뭔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겪어보세요. 그 나중에 이제 본인이 스스로 실망을 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깨달은 공부는 이건데, 그래서 이제 내가 불교 공부하려고 이제 뛰어들어 보니까, 뭐 이제, 그저 뭐 무슨 기복적이고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건 뭐지? 왜 저런 얘기 왜 하는 거지?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가장 낮은 이에게 가장 높은 지혜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그런 일이 지금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가장 높은 이에게, 가장 높고 고룩하다고 생각하는 분에게 그런 지혜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깔보고는 안 되는 거죠. 이 공부에 대해서는. 그때는 이제 별가가 그 얘기를 딱 듣는 걸 보고는 벌써 느꼈는 거죠. 야, 아따, 이 친구 범상치가 않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개송을 외우십시오. 제가 그대를 위해 써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만약 법을 얻게 된다면, 이분은 법을 얻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나 보죠. 그대가 법을 얻게 된다면 먼저 저부터 제대해 주십시오. 이 말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자세도 되게 중요한 자세예요. 좋은 도반이 있고 좋은 뭔가 공부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정말 딱 씨앗이 보면 저 사람은 정말 공부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서 벌써 이 사람은 깨달을 사람이다라는 게 딱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 애초에 초관심만 봐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그냥 이렇게 던져놔야 돼 일단. 이게 선근 공덕을 심어 놓는 거예요. 좋은 도반들에게. 야, 우리 도반들은 서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리불가 목건년이 부처님의 상수 제자였잖아요. 근데 사리불가 목건년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1000명 이상이 되는 그 부처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리불가 목건년이 넘버 2, 넘버 3가 됐단 말이에요. 넘버 1, 2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부처님 전생부터, 어린 공부인 이전부터 평생 소원이 부처님을 만나기를, 이제 깨달은 도인 만나기를 발언했고, 또 그 둘이서 마을에서 되게 유명하고 총명한 마을을 대표할 만한 그런 친구들이 벗이었는데, 그 두 친구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우리 둘 중에 누가 됐든 부처님을 만난다면, 누가 됐든 도인을 만난다면 반드시 서로를 일깨워주고 서로에게 그분을 같이 데려가가지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 원 때문에, 그러한 발언 때문에 그 둘은 부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저는 이런 얘기를 듣고서, 제가 20대 때 이런 얘기를 듣고, 이게 이제 지금 던져놓으면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에 언젠가 이 씨앗이 열리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이런 인연들을 던져놓고 나면 이제는 그게 이제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 대학 다닐 때 이런 공부 얘기를 가끔씩 나누었던 도반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뭐 주로는 그 친구들이 지금은 주로 또 출가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잘 사는 친구도 있고 한데, 실제로 아니나 다를까 저도 이제 그 이렇게 살다가 20대 때 한 친구, 30대 때 한 친구, 그냥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그냥 연락을 해가지고 문득 찾아온 친구가 있었어요. 아주 어렵게 수소문해서 저를 찾아가지고 찾아온.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했나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까, 야, 내가 도인을 만났다. 너에게는 내 반드시 소개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기쁨을 누군가 정말 함께 기뻐하면서 나눌 사람, 그런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었다 하면 찾아온 친구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뭔가 이 공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이심전심으로 통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죠. 그게 도반이고요. 그래서 저부터 제대해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는 개송을 읊었습니다. 앞에서 그 신수 스님이 몸은 깨달음의 나무이고 마음은 밝은 거울과 같으니 늘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먼지 티끌이 묻지 않도록 해라 라고 개송을 지었잖아요. 그 옆에다가 이런 개송을 썼어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동안 받침대가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겠는가 이렇게 썼어요. 이 인과에 매여있는 사람, 아직 인과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 세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이법, 둘로 나뉘는, 이 불이법을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둘로 나누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신수스님은 몸은 깨달음의 나무니까 나무를 잘 간수하고 마음거울이 때가 묻지 않도록 해야 된다. 마음거울이라는 이것을 깨끗하게 갈고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더럽단 얘기잖아요. 이걸 갈고 닦아야만 된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갈고 닦은 깨달은 경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갈고 닦는 과정이 필요하고 수행법이 필요하고 전부 다 둘로 나누는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한 내가 있고 깨달은 내가 있고 또 깨달음이라는 게 따로 있고 내가 이 몸을 가지고 깨달음의 나무인 이 몸을 가지고 아직 깨닫지 못한 이 몸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아서 깨달음이라는 걸 얻어야 되는 일이 있고 마음거울이 지금은 오염돼 있지만 이걸 깨끗하게 갈고 닦아서 깨끗하게 바꿔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려면은 신수식대로 하면은 유의조작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행해서 나중에 가서 그 수행의 결과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거잖아요. 전부 다 입법이잖아요. 둘로 나누는 거잖아요. 여기서 저기로 가고 뭔가 할 일이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불이법이라면 어떻겠어요? 둘로 나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둘로 나뉘는 모든 걸 깨뜨려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애써서 노력하고 갈고 닦아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문득 자기를 확인하라고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육조 스님의 말은 뭐예요? 깨달음에는 본래 나무가 없다. 즉, 나는 이 몸을 깨달음이라는 어떤 이 나무인 몸을 가지고 열심히 갈고 닦으면 나중에 깨달은 몸으로 바뀔 거야. 육신이 나중에 법신으로 바뀔 거야.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깨달음에는 나무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가 따로 있지 않다. 지금 이것을 빼놓고 또 다른 깨달음의 경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어떤 실체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실체가 따로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화가 아니죠.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따로 있을 만한 뭔가가 없다. 또 다른 어떤 뭐 뿌리랄까? 우리가 이것이 깨달음이니까 깨달음에 머무를 만한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깨달음이라는 것도 하나의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것을 빼고 따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잖아요. 지금 없는 깨달음을 향해. 근데 늘 깨달음 아닌 적이 없으니 그게 따로 깨달음을 구하고 추구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뭔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따로 찾았을 땐 없단 말이에요. 찾고 있는 그놈인데 어떻게 따로 깨달음을 찾을 수 있어요. 늘 있는 것인데. 또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다. 밝은 거울을 이렇게 받치는 뭔가가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잖아요. 밝은 거울이라는 뭐가 실제 있는 것 같잖아요. 이름을, 명칭을 그냥 밝은 거울이라고 말했을 뿐이지. 왜? 그 거울과 같이 이렇게 그냥 비추고 있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근데 그게 거울이라는 게, 여러분, 이 소리가 그냥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거울이, 밝은 거울, 우리 본 마음을, 본성을 밝은 거울, 밝다라는 거는 다 있는 그대로 비추니까. 있는 그대로 비추고 오염되지 않았으니까. 비추는 거울의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 밝은 거울, 마음 거울과 같은 측면에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진여심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진여심은 뭐냐? 우리의 생멸심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은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에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종소리가 들리네. 이렇게 종소리라고 해석하는 건 생멸심이란 말이에요. 중생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멸심 이면에 생멸하지 않는 불생불멸의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밝은 거울과도 같아요. 거울과도 같아서 거울이 그냥 모든 걸 이렇게 비추잖아요. 근데 거울은 비추지만 분별하지 않잖아요. 똥을 비춰도 인상 쓰지 않고 화내지 않고 더럽다고 막 하지 않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도 막 좋다고 집착해서 취하지 않잖아요. 금은보화를 본다고 해서 거울이 막 그거 가지려고 막 메밀지 않잖아요. 그냥 비춘단 말이에요. 취하거나 버리지 않고. 그런데 거울은 보이는 거 물질을 비추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라는 거울은 눈 귀코 혐엄 뜻의 대상이 되는 색상 미촉법 일체 모든 것을 다 비춘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만 비추는 게 아니라 들리는 것도 비추고 냄새 맡고 맛보고 차고 더운 줄 알고 생각이라면 생각을 비추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일어난 생각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죠, 그죠? 아, 저건 좋아, 저건 나빠, 이렇게 해석해서 해석한 마음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죠.
저걸 보고 저건 좋고 저건 나쁘다고 해석하는 마음이 있죠. 소리를 듣고 저 소리는 좋은 소리, 저 소리는 나쁜 소리 해석하는 마음. 해석한 다음에 이 소리는 더 듣고 싶어, 저 소리는 듣기 싫어 하는 마음이 있죠. 생각이 올라올 때, 분별망상이 올라올 때, 분별망상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마음 뒤에서 왜 이렇게 오늘은 생각이 많지 하고 그걸 비춰보는 마음이 있잖아요. 오늘 내 생각이 많다, 또 오늘 생각이 없다, 이렇게 알고, 생각에 내용물을 따라가는 마음도 있지만, 생각에 내용물이 많구나 하고 비춰서 아는 마음이 있고,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거 알아차리는 그런 마음이 있죠? 보이는 것도 알아차리죠. 들리는 것도 알아차리죠.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한 것은 지관이라고 하는 말처럼 멈추고 보는 거예요. 즉, 분별하지 않고, 분별을 멈추고 그냥 알아차리는, 그냥 비추는 마음이 없습니까? 없으면 이걸 어떻게 비추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있잖아요. 이거는 만들어내야 있습니까? 여러분이 집중을 해야 있습니까? 이 본래 마음은 억지로 집중해서 애써야지 이게 드러나나요? 갈고 닦아야 되나요? 여러분, 이거 갈고 닦아야 이걸 들어요? 이걸 비춥니까? 이거를 비출 때 갈고 닦아야만 비춥니까? 30년 수행한 사람은 이걸 더잘 비추고, 이 소리를 더잘 비추고, 기독교인, 천주교인, 타종교인, 무교인들은 이제 막 공부하려고 막온 사람들은 못 듣나요? 똑같죠. 갓난 애기와 타종교 신자와 불교를 모르는 사람과 불교를 많이 아는 사람과 부처와 우리가 똑같죠. 이거 비추는 마음, 이건 똑같잖아요. 이게 부처 마음이라니까요. 근데 이 마음이 없진 않잖아요. 이렇게 없진 않잖아요, 그죠? 없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 마음 크기가 있습니까? 모양이 있습니까? 그 마음의 모양이나 크기가 없잖아요. 그 마음도 모양이나 크기가 없는데 그 마음 밝은 거울이라는 이 마음을 받치는 받침대가 필요해요. 모양이란 거울이라고 하는 어떤 그 거울에 유리 뭐 코팅된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자기 마음에 그럴 뭔가가 없잖아요. 그걸 얘기라는 거예요. 밝은 거울 동안 받침대가 없다. 밝은 거울이랄 것조차 없다. 받침대만 없는 게 아니라 밝은 거울이라고 할 만한 것조차 있다커니 없다커니라는 말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있다 없다라는 건 말이잖아요. 분별의 말이잖아요. 분별의 언어 가지고 그걸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중도적으로밖에 말을 못한다. 있다고도 할수 없고 없다고도 할수 없지만 있기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단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본래 여기는 이게 어떤 한 물건입니까? 이걸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겠는가? 먼지 티끌이 묻었다고 하지만 뭐가 있어야 먼지 티끌이 묻는 거 아니야? 이게 이 거울이라는 뭔가가 이게 있으면 있는 거에는 거울에 먼지 티끌이 붙을 수 있겠죠. 근데 이 거울이 없는데 거울에 뭐 거울이랄 만한 뭐가 없는데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을 거예요, 도대체? 마음 거울을 우리가 우리 본 마음 이것을 찾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먼지가 지금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데 붙을 데가 없다니까요? 먼지 티끌이 이 마음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오염시킬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게 오염되는 마음이냔 말이에요. 이거 오염될 수가 없습니다. 오염될 수가 없으면 갈고 닦아야 돼요. 열심히 염불하고 독경하고 수행해가지고 자선하고 해가지고 갈고 닦아서 이거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건데? 그냥 구족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만 구족.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에게 똑같이 있죠? 갓난애기에도 원만 구족하죠? 가끔 한 번씩 놀러 오는 우리 절 주변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친구에게도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본래 구족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동안 이거 없어진 적 있습니까? 아파 죽겠을 때는 이게 아파지든가, 얘가 아파지든가요? 아파 죽겠는 걸 비추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면 이렇게 이걸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마음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없어진 적 있는데? 언젠데요? 눈 감을 때요. 눈 감으면, 비추는 게 없어진 게 아니라, 눈을 뜰 때는 환하게 이렇게 사물을 비추다가, 눈을 감을 때는 검은 걸 비추잖아요. 그래서 안 보인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잠잘 때는 없어졌던데요? 잠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내가 잘 자는지 못 자는지 알아요? 몰라요? 안단 말이에요. 잘 잤다 이런단 말이에요. 잠 잤지만.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아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할 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늘 있는 거예요. 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걸 들어볼 때나 이 소리를 딱할때 그냥 치켜서 이거지.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내가 저것을 본다. 사실은 분별했을 때 그런 해석이 일어나는 거지. 자기 경험으로 직접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나와 보이는 세상이 둘로 나뉘어 있을까요? 이거 한번 자기가 직접 한번 체험해 보세요. 또 어떤 소리를 들을 때내 듣는 귀와 들리는 소리가 진짜 둘로 나뉘어져 있는지 가만히 분별하지 않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생각하고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이것뿐이지. 이게 하나로 경험된다니까요? 이 소리가 곧 공이에요. 색즉시공. 드러나는 모든 작용이 전부 다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여지없이 공이란 말이에요. 즉해 있단 말이죠. 모든 것이. 삼라만상 모든 것에서 법을 확인한단 말이에요. 모든 작용에서 티끌만 하나, 깃털만 하나 움직였다 하면 전부 다 법이 확인된다, 거기서. 법 아닌 게 없어요. 이렇게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나는 못 깨달았어요, 깨닫고 싶어요. 그게 깨달음인데. 나는 못 깨달았어요 하는 그놈이. 나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이렇게 깨달음을 써서 못 깨달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못 깨달았다고 그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부처를 활용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부처라는 안목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개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자리를 확인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깨달으면은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또한 받침대가 없으니 본래 한 물건도 없거늘 어디에 먼지 티끌이 묻겠는가 하는 개성이 나왔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